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2021년이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원단 메시지,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면,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 묵상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묵상, 명상,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묵상기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좀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속으로도 간절하게 이렇게 입을 크게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어서 계속 구역공과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역공과 하면서 좀 쉽게 또 그때그때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공과 1과는 걸어온 30년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걸어온 30년의 응답,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걸어온 30년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요 부분인데, 사단이 언제 무릎 꿇냐?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때는 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또 중요한 계획인 전도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전도의 대열 속에 누릴 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빛의 대열 속에 설때 사단은 반드시 이렇게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에 걸어온 30년의 응답을 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물론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뭐 지금 30, 40대 하고 또 50대, 60대, 70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 하루, 또 일주일, 1년이 다르다고.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가, 만약에 지금 30대다 하면 30km고요. 40대다 하면 40km고, 70대다 하면 70km 달린다는 거죠. 그만큼 나이 관계없이 그 연령대에 걸어온 30년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인생의 기회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예원 공동체로 또 다락방 공동체로 이 복음 공동체로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물론 작년에 다 그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해서 점검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충전할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구약 공과 보면 요즘 더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가 깊게 보면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는 이건 뭐 접하보진 않았지만 마약,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는 접하진 않았잖아요. 마약, 동성애, 자살, 청소년 문제, 많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이 문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두 가지 문제, 오래된 영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도록. 이번 주에도 우리 전사님과 이렇게 전사님들과 하고 교육자 회의하면서 영상으로 줌으로 하면서 또 지역의 술로 인해서 고생하는 여자분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육자인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술로 인해서 어려움 중독으로 오려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받고 그냥 끝나면 그게 뭔 교육자입니까? 그게 무슨 교육자예요? 그냥 술로 인해서 또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보고를 받고서는 잊어버리고 뭐 코로나는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일, 자기 자녀, 자기 가정만 그냥 돌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에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 계속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걸어온 30년의 응답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축복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보완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한 해 집중하고 또 24시, 25시 이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는 영적인 정신 문제, 이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 오직. 제 주위에 많이 보거든요.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많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와 교육자와 관계없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육신만 남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되십니까? 누가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누굽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우상, 점술, 그리고 역술 이게 이런 부분이지만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5절에 말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언제 무릎 꿇냐?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누릴 때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언제 무릎 꿇냐? 우리가 오직 전도의 대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은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사단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다시 온다고. 우리가 하늘을 할 때가 다시 오거든요, 항상. 그러나 무릎 꿇고 승패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 복음, 전도, 빛의 대열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거죠. 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결박되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 저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스도 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간절하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올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역 현장 속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언약 줬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그리스도. 어떤 비밀을 누리냐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요, 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저는 그 시편 81편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 속에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봤냐? 믿음의 입. 우리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 중에서도 이게 믿음의 입이라는 거죠. 뭐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물론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믿음의 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커지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것처럼 기도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저는 이 원단 메시지를 그 영광스럽게 이제 그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12월 31일 날 본당에 입성한다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를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동안 저도 뭐 원당 계속 20년, 30년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메시지 하시는 그 목사님, 처음 이렇게 입장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많은 것들을 참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영광스럽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듣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이제 우리 애들, 저희 집사람 이제 있더라고요. 새벽 뭐 한 2시인가 1시 반 됐는데. 그리고 내가 그랬죠. 너희들 기도 제목 뭐냐? 그 이제 새벽에 했더니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기도 제목 뭐야?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원단 메시지 드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그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잖아요. 소리 질러서 주여 막 이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한때 제가 그 전사 때 이제 둘이 같이 동역한 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전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했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속초에서 목회를, 아직 강릉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이제 동기 이제 그 목사님인데, 전용수 그때 이제 전사는 속에 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 불이 있다고, 불. 소리를 질러서 막 기도하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뭐 요즘 뭐 다락방 접하면서 지금 뭐 거의 10년, 20년 그냥 묵상으로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이 부분에서 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이 그 여러분 정명주 장로님 있잖아요. 9시에 주무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근데 이분은 여기 단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연결된 게, 우리는 연결하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묵상으로 연결되는데 이분은 이게 단절을 하더라고. 단절시켜서 다시 연결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셔 가지고 이렇게 세수하고 칫솔하고 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페트병으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 드시고 나서 찬송 네 곡을 부르고, 그리고 원단 이제 원단 뭐 그주 메시지 보시고, 그리고 손에서 기도하는 거 봐요. 저는 그냥 우리는 저는 그냥 그냥 아침에 깨면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니 딱 구분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저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세수고 뭐고 칫솔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메시지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묵상을 쭉 하거든요. 그러다 어떨 때 보면 피곤하면 그냥 또 자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단절하든 뭐 연결하든 관계없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 속에는 그게 묵상이든 소리에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해도 이게 속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속에서 간절하게, 속에서 쭉 그리스도를 향해서 흑암의 결박받도록,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믿음에 도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빠 기도는 뭐냐 그래서 내가 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성경 읽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쳐다보더니 엄마가 왜 이렇게 쪽지게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엄마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냈대. 아빠가 우리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창피하죠. 소리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제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었대. 근데 내가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 속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면서 소리 내서, 저녁에도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집 옆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들릴까 봐 속으로 소리 내서 기도했잖아.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믿음의 입, 기도의 입,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대진표. 대진표란 말은 내 무능, 내 불가능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의 대진표를 바꿔서 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공을 주시는 능력이란 말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뿐만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진다는 거죠.
능력이란 말은 결국 사단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이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어떤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대진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셨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은 믿음의 이 대진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재앙과 저주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권세, 꺾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입을 넓게 열라는 거죠. 크게 열라는 거죠. 대진포를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입을 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 있냐고요? 내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대상이 뭐라고요? 크게 열 대상이, 우리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뭐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게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눌린 곳에서 놓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이런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튀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축복이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외치는 거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채워집니까? 보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우시나 만족하게 넉넉하게 채우신다는데 어떤 체험입니까? 시편 여러분 시편 81편을 쭉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 배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무거운 짐. 전에 가끔 이제 그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한 소리 듣는 게 뭐냐면 시장을 보고 이제 올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짐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뭔 얘기를 듣냐면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이걸 들어줘야지 어떻게 당신이 가만히 서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있다가 그거를 순간이지만 이렇게 들어줄 때 얼마나 여러분 해방감을 느낍니까? 전에 내가 20kg짜리를 이제 20kg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청년 때는 미끄러 말거나 한 소리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kg 쌀 이렇게 듣는 것도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막 우리 15층이니까 전에 살던 데가
그러니까 들고 15층까지 올라간다 보세요. 그 전에 지금 옮겨 이사해 갔지만 전에 20년 넘은 아파트라 아파트가 참 누리에요, 누려, 누려. 요즘 아파트는 세련된 아파트는 바로 그냥 스피드잖아요. 근데 이 20년 넘은 아파트는 완전히 누리는 보급 누리는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이걸 이렇게 올라가. 근데 20km 되고 꽁꽁꽁꽁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그 보면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무거울 때 누가 옆에서 들어줄 때 그 해방감, 그 무거울 때 그 짐을 더는 그 그거 안 해준다고 우리 집안한테 계속. 요즘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 요즘은 젊은 분들은 무조건 남자가 다 하는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많거든요. 요즘은 뭐 그럴 때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남자가 다 하더라고 불쌍해. 딸 가진 권사님들은 뭐가 불쌍하냐고 그러시겠지만은 하긴 우리도 딸이 세 명이니까 이제. 근데요 여기 시편 81편에 보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그걸 체험하고 그걸 누리는 기도를 입을 벌려 크게 우리에게 오는 불신앙과 창세기 3장을 떠나서 올 때 우리에게 주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8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81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광주리 시장 본 그 광주리 말고 그 광주리란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 그 어떤 무거운 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 저는 요즘 그런 묵상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근본을 생각해요. 근본을. 지난번에 메시지 중에 주일 메시지 중에 차원이 다른 인생이었잖아요. 차원이 다른 인생 중에 그 일대지가 뭐냐면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수준을 따지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신사적이고 복음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또 사단으로부터 온 그 운명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차원이 다른 근본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육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나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도울 때 뭐냐면 그 술보다 그 중독보다 말씀이 복음이 운동이 어떤 이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자꾸 좋아지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술은 계속 드시도록 하면서 예? 약도 드시면서 끊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드시면서 복음이 자꾸 믿어지고 들려지고 체험되도록 메시지 듣는 것이 좋아지도록 이걸 처침처침 하면서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면 그 역할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들이 요 속에 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차원이 다른 인생 그리고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 그걸 묵상하면 그렇지 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고 되새기고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신부와 권세가 주어지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란 말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 사단은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말씀처럼 뭐냐?
이 마태복음 14장 말하는 것처럼 가시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길가밭과 같은 길가밭은 아예 사단이 이 복음 못 듣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돌밭이란 말은 핍박과 문제가 오면 이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우리 가정, 가문, 또 주위에 보면서 아, 이 정신의 문제, 이 정신의 문제, 각인뿌리 체질, 이게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노아가 술 취했다 뭐 그리고 뭐 사울 왕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인물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작할 때가 문제지.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쉬워요. 뭐라고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 제가 저는 그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외국 영화는 제가 복잡한 스토리는 안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외국 영화 본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단순해가지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국 영화가 쉬운 한국 영화가 좋아해요. 탐정 그런 거 싫어해요. 뭐 이장 군수라든가 뭐 영자의 뭐 전성 시대라든가 이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복잡한 거 막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제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요번에 그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 SBS에서 나왔잖아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그걸 내가 중간에 좀 봤어요. 막장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 근데요 우리 집사람 예능이 예빈이는 아주 뭐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펜트하우스는 나의 스토리니 뭐 하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뭐 사다 놓고 뭐 가져갔던 사다 놓고. 근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우리 두째예요. 예승이. 걔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 드라마에. 보니까 걔 방에서는 걔 혼자 뭐 찬양 듣고 뭐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야 예승이 좀 본받으라. 예승이. 예승이는 그거와 무관하게 산다. 저도 사실은 유수하고 스포츠 외에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테레비를 켰는데 저는 테레비에 켜봤자 우리가 뭐 5번하고 뭐 SBS하고 MBC하고 뭐 KBS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방송이 뭐 100몇십 개, 뭐 300몇 개도만. 근데 순간 탁 틀었는데 뭐 옛날에 내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2000년도인가? 아니 총신대학원 다닐 때 야인시대라고 그 전 김두한 남자들은 이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저는 킥복싱 싫어하는데 김두한 야인시대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한 4시간인가 3시간을 이렇게 연속으로 봤어요. 봤는데요. 저녁이 되는데 이거 아무 생각 안 나.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래도 그 스토리가 단순하니까 그래도 전 그 야인시대는 그냥 주먹세기니까 단순했어. 그러니까 뭐 뇌에 뭐 별로 남는 건 없어. 그러니까 누굴 뭐 싸웠다. 뭐 김돈을 어떤 여자가 좋아했다. 뭐 그거 외에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요. 이거 아무 생각 안 하더라고. 한 4시간이가 지겹더라고 봤는데. 그러나 가지고 이제 다시 저녁에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다시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사실은 쉬워요. 뭐라고요? 쉽다고. 옥토바드 얘기. 근데 그 대기가기 대기가기 어렵겠죠, 그죠?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더 어려워. 사실은 집중하고 이 24시하고 말씀 듣는 게 사실 더 쉬워야 돼.
시편 1편 3편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흑암과 불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걸 도와줘야 된다. 말이 어렵나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돌박 가시밭에 있는 게 더 어려워, 더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30년의 응답, 작년에 원단 본부 원단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점검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상처 이것들 다 치유받도록, 그리고 더 이제 그리스도를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도 다르잖아요. 20대 인생을 보는 거하고 30대 인생을 보는 거하고 40대 인생을 보는 거 다르잖아요. 50대 인생을 보는 거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복음 복음 얘기했지만 20대, 30대, 30, 40대 누리는 복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얘기했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본 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 있다고 막 열심히 뛰는 거 아니지만 실제 그게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막 뛴다 해도 핵심이 없으면 뭐합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점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다가오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약의 문제, 동성애, 자살. 그래서 우리 본부 원단 것처럼 2, 3, 7, 치유, 서밋하는 우리 예원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예원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예원교회가 앞으로 이거 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역장, 지역장, 사역자, 전사님으로 부르셨다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라. 교육자가 사역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24시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교육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구장이고 대교구장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무진 사역이라니까요. 우리 교구 전사님 두 분 바뀌셨잖아요. 두 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프게 보여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지역장으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지역장님들이 이제 그 메시지 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간증하는 시간. 간증을 하든지 뭐 그 지역에 이렇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틀어주고 메시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 하다 다시가 나가네. 뭐라고 사단이 언제 무릎 꿇는다고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딱 쓸 때. 아, 그리스도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 떠난, 그리고 이 사단의 계략, 처음부터 아담과 하나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이 멸망과 이 죽음과 거짓과 이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말하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였던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영원히 멸하신 분이구나라고 믿고 누릴 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향해서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속고 넘어지고,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대진표. 스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산, 하곡, 화곡로, 우리 전도운동 아니라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올해 대진표를 바꿔서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이란 말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닌 25시, 바뀌었네. 지역장님이 바뀌었네. 아니 그 교구가 바뀌었네 할 정도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더 누리는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대열 속에 선 자 앞에서는 사단이 물 꿇는다는 거죠. 현장 선교사죠, 이게. 전도의 대열.
방황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경주 이렇게 나게 되면 우리 대리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이 있는데 나이 50 됐나요? 이분이 코로나 이제 약간 이렇게 저 거리두기를 뭐 한 2m 이렇게 할 때 저들이 이제 뭐 한 몇백 명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등록을 했어요. 제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근데 뭐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사이트를 이렇게 보내줘요. 유튜브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좋은 어떤 치유 받으면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요.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메시지 여기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본부 원단은 뭡니까? 237 보좌의 축복. 이 메시지 듣고 나서는 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어쩌냐게 우리 첫째 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취해요. 직장 때문에 자취하는데 밤 이제 자기 전에 12시에 문자를 처음 했어요. 잘 지내냐? 하면서 문자 왔어요. 예, 잘 지냅니다. 저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너 잠자는 시간에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를 원한다 했더니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빠 돈 100만 원만 빌려주지.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믿냐면 제가 왜 이게 믿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강서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케냐, 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그 선교사님들, 그 제자들도 성삼위 하나님 거기 역사 안 합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선교 현장을 237 나라로 기도할 때 그 흑암 문화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 이 부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민 놓고 기도하는 거라. 올 한 해는 2021년에는 캠프도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물론 인만을 누리지만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요,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만민에게 요한복음 5장 21절 15절 18절 말씀처럼 어린 양을 사도행전 2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전도의 대열 속에 그 제 동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요. 합동측인데 우간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지가 20년 넘었어요. 참 사역을 잘해요. 자녀들도 국제학교 안 보내고 그 선교 그 재정을 아껴 써가지고 초창기 때 지금 그래서 거기는 독립교회로 참 우리 다락방 전략은 똑같아요. 제자 그 메시지가 그래서 몇십 개 교회가 지금 뭐 독립교회로 이렇게 독립교단을 세웠더라고요. 이 정식 선교사라고. 연말 되면 꼭 문자가 와요. 성탄 전후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답장을 안 했어. 친하거든요. 왜 답장을 안 했냐면 양심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선교헌금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헌금 하고 또 선교사님들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또 우리 사촌 동생이 전엔 지금은 이제 어린 전도회 있다가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선교헌금 몇 군데 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뭔 대열 속에 있다고요? 전도의 대열 속에. 이때 우리 인생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허무하지가 않아요. 전도의 대열 속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점검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서 이대 교육고 제가 3년 했었잖아요. 했다가 다시 갔다 다시 왔잖아요. 3년 하기 전, 3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항상 캠프 했잖아요. 3년 동안. 작년에 안 한 거죠. 작년에. 그런데 왜 안 했는지 작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치유받도록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걸어온 30년을 살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걸어갈 30년이잖아요.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도를 좀 쉬게 하고 작년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집중의 시간을 준 거예요.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못 누리고 막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무너지는데. 이거 하고 이거 복음 못 누리고 나중에 교육자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무너지는데. 많이 봐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풍성해져. 채우시리라 하잖아요. 만족함을.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성경적인 증거는 다 알거지. 사도행전에 보면 뭐. 제가 그 사도행전을 지금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 이재철 목사님 요즘 한참 뜨는 분이 그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한참 뜨더라고요. 뭐 사이트 보니까 몇천 명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분도 사도행전 강의하더라고요. 보니까 메시지를 잘해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약점 뭡니까? 현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강의 설교하는 거지 현장이 없는 거고 복음이 약한 거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지금 물러났지만 사도행전 꽤그 백주년 교회에 있을 때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설교를 주일날 하는데 안 보고 해. 원고를 안 보고 해요. 얼마나 머리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광성교회 그 목사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 사도행전 쪽으로 보면 우리 다라방처럼 영적인 문제라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든가 현장이 없잖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리스도 이 부분들. 자, 나의 전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를 딱 생각하세요. 나의 전도는 300명 복음 증거, 30명 영접, 3지교회 운동. 그래서 사실은요, 굳이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1인 1 교회 운동했잖아요. 사실 저는 한 명 교회화 시켰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걸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전도할 사람은 누구 기도하거든요. 작년에 사실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나의 전도란 말은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우리 저기 강서 이해에서 내가 3년 동안 캠프할 때 매년 30명 넘게 영접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이 관계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도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것만 되면 절대 언약 속에 복음만 되어지면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 그 지역 전도 순회 팀이 있잖아요. 이 팀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캠프할 거거든요.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구에서 몇 명 갔거든요. 이제 해야죠 같이. 그럼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이거는 준비하면 돼. 전도의 대열 속에.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위에 만나는 불신자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건 아닌데 이 운동하고 가는 그 어느 특정 지역에 보면. 복음 전도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사실 우리가 아파트라면 가슴이 뛰면 안 되고 올해는 그 축복을 전도의 대열 속에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올해는 좀 구체적인 응답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빛의 대열. 이 빛의 대열이란 말은 결국 아까서 서러운 부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결국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전생에 한 분 중에 그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내세요. 작년에도 전사님이 개인 신방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치유가 필요한 분들께. 전사님 중 한 분도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당연하죠. 사람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물론 복음은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남이 겪지 않은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남이 겪지 않은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아픔이 있으면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 저분이 저런 게 있었구나. 근데 괜찮다. 치유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 살리도록. 이게 빛의 대열이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전도다. 흑암에서. 당연하죠. 우리도 흑암에서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에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면 돼요. 집중하도록. 그리고 먹어 싶다고요? 가시밭, 돌밭, 길가밭에 있는 것보다는 옥토밭에 있는 게 더 쉽다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더 쉽다고. 메시지 듣는 시간이 더 쉬워져요, 나중에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더 쉬워져야 돼. 기도하는, 그리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불신앙으로 있고 TV 보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 24시간 불신앙하는 것이 더 힘들어져야 돼. 24시간 불신앙하는, 염려하는데 잡힌 것보다 이 영적인 것이 더 쉬워지도록까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 이 축복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누려야 될 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원 공동체가 올 한 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본당 헌당. 이 일에 전반기 때 또 복음 안에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원 공동체가 237 또 치유 서밋 속에 또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30년의 응답 속에서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입, 기도의 입, 그리고 신앙의 대진표, 하나님의 스케일을 그래서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줄 수 있도록 우리 교구 사랑하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지역장 사역자들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더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